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얀 쥐, 현명함,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의미한다고 하죠. 우리가 모두 풍요로운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마음도 풍요롭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큰 성과를 내서 풍요로우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난 한 해 나라가 국민을 보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앞서셨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최근에 검찰 인사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의 그 핵심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세우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정치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치, 다음 세대에게 빚을 남기는 정치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미래를 만드는 정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마음이 너무 갈라지고 찢겨졌습니다. 우리 이제 상식을 바탕으로 하나 되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작도 이제 강남 4구 인류 동작을 위한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흑석동의 고등학교 유치를 비롯한 교육 인류 동작, 동작구에 더 많은 문화 체육 시설을 통해서 문화 인류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강남 4구 인류 동작의 그 걸음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신년에는 건강하시고 더 많은 복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